좋아한다 그런 거였는데. 예. 두 분 다 토크가 굉장히 소프라시네요. 예. 쭉쭉 나와요. 현실적이에요. 쭉쭉 나와요. 헤어진 지 얼마 만에 선배님께? 모르겠어요. 헤어진 지 얼마 만이 아니라 공연 때 헤어졌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연 끝나고 바로? 네. 그걸 바로 오버랩이라고 그러거든요. 예. 오버랩.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아마 만날 때도 밤에 그 여자분한테 전화 오기도 하고. 어머머. 전화하고 통화하고 나가서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. 가만히 있었어요? 참았어요? 선배님 참으셨어요? 뭐 별로. 뭐. 그때 전화가 오니까 가서 받아. 이제 이랬는데 뭐 속으로는 죽지. 아이고. 나중에 다 얘기하자. 이제 싸울 때 다 터져가지고. 네. 너가 그때 그랬더니 안 그랬니? 저희는 피 터지게 싸웠어.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프로포즈를 받았냐면. 예. 영화를 보러 갔어요.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우연히 전화기 확인하다가 아이폰에 이제 메일 확인함이 있잖아요. 예, 예. 그걸 봤는데 그 예전 여자분한테 쓴 편지가 자기한테 보낸 메일함에 있더라고요. 혹시 선배님께 왔던 그 편지와 똑같아요? 아니, 달라요. 달라요? 달라요. 좀 다르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거기도 좀 절절한 얘기예요. 예.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었고. 예. 지금도 사랑했고 뭐 이런 그러면서 앞으로도 잊지 못할 신은 부더니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막 이러고 신은 부더니도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막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열받잖아요. 예, 열받죠. 그렇지. 이렇게 보여주고 네. 참 기가 막혀. 이제 이러고 그랬더니 이제 혼자 너무 열이 받은 거죠. 왜 그걸 뒤져보냐. 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. 열이 받은 거죠. 네. 그래갖고 영화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아 됐다 그래 나도 안 본다. 차 타고 가면서 신나게 싸우다가 한강 고수분인 데서 차를 세웠어요. 예. 낮이었는데 조용하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예.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예. 네가 본 네가 이상한 거라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진짜 이제 끝이다. 정말 끝이다 생각하고 예. 뒤도 안 돌아다보고 이제 차 나와가지고 그냥 냅다 달려버렸어요. 안 그러면 예. 잡으러 올 것 같아서. 예. 근데 진짜 이제 끝날 줄 알았나 봐요. 예. 와가지고 잡아갖고 차에다 막 구겨넣더라고요. 힘이 세잖아 남자가. 예. 그 힘을 못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예. 몇 번을 내리려고 이제 한강 달려가고 강변북로 달려가는데도 예. 내리려고 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이제 붙잡고 서로 예. 진짜 우리 피탄재가 무서워요. 두 분이 또 연극 배우니까 진짜 연기가 됐다고 그러니까요. 이건 노라고! 믿지 못해! 가는 도중에 어디다 막 전화를 해요. 예약을 하고 예. 집에 가가지고 뭘 이제 갖고 나와요. 그러니까 목걸이를 사놨던 거예요. 프로포즈를 하려고. 예. 오늘 헤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디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날 거기까지 데려간 거예요. 예. 그 싸움 바로 그 기분으로. 그날. 네. 그래서 이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. 프로포즈 하려고 내가 사놓은 것이다. 근데 또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예. 또 약해져가지고 네,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게 문제네요.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맞나요? 누나들 열이다. 누나들 알고 보면 여려요. 이렇게 프로포즈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. 근데 선배님도 아무리 마음이 약해졌다고 그래도 이 남편분께서 무언가 하나를 마음을 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력 이 프로포즈라는 건 사실 인생이 이제 그럼요. 그렇죠. 어떤 점이 네. 선배님 마음을 움직이겠을까요? 그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예. 그리고 아직 젊잖아요. 네. 그리고 젊은 여자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한테 어찌됐건 이 목걸이 준비를 하고 예.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냥 거짓은 아니었겠지라고 스스로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. 7살 연하인 남편분과 사시는 기분이 어떠신지 아 궁금해요. 지금은? 지금요? 네. 그냥 제가 결혼을 한 게 뿌듯해요. 제가 결혼을 한 게 뿌듯해요. 아, 대박이다. 정답.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분께 사실 두 분 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. 먼저 네. 장영란 선배님부터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께 영상 편지 좀 부탁드릴게요. 저의 그 집에 있을 신랑 진심이 있다면 아마 분명 무언가 통할 거라고 믿어. 우리 행복하게 살자. 그리고 건강하고 늘 파이팅 합시다. 사랑해. 네. 사랑해. 아니, 그런 거는 그냥. 왜요? 왜요? 왜? 저. 대저 이 매력 덩어리 여자야. 매력 덩어리 여자야. 중국 말로 와인이 이렇게. 이 매력적인 우리 신랑 사랑해. 자, 김우경 선배님께서도.